와! 파이팅! 안녕하세요. 저는 막대 그래프 알기를 설명할 김무양입니다. 처음으로 표와 막대 그래프를 설명하겠습니다. 조사에 참여한 학생 수는 30명이고 좋아하는 음식은 피자, 햄버거, 김밥, 떡볶이, 불고기가 있습니다. 햄버거를 좋아하는 학생은 12명이고 피자를 좋아하는 학생은 8명입니다. 표는 항목별 조산수, 조산수의 합계, 조사항목 등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표와 막대 그래프를 설명하겠습니다. 막대 그래프는 조사한 숫자를 막대로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막대 그래프는 조사한 항목의 많고 적음을 알기 쉽습니다. 막대 그래프는 여러 항목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로로 나타낸 막대 그래프를 설명하겠습니다. 가로와 세로에 나타내져 있는 것은 가로에는 음식 종류, 세로에는 학생 수가 있습니다. 세로 눈금 한 칸의 크기는 세로 눈금 다섯 칸의 크기가 다섯 명이라고 했으므로 세로 눈금 한 칸의 크기는 한 명입니다. 항목별 수는 눈금 수 곱하기 눈금 한 칸의 수입니다. 햄버거를 좋아하는 학생은 12명입니다. 12 곱하기 1은 12입니다. 다음으로 가로로 나타낸 막대 그래프를 설명하겠습니다. 가로와 세로에 나타내져 있는 것은 가로에는 학생 수가 나타내져 있고 세로에는 음식 종류가 나타내져 있습니다. 가로 눈금 한 칸의 크기는 가로 눈금 다섯 칸의 크기가 다섯 명이라고 했으므로 가로 눈금 한 칸의 크기는 한 명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잘했어.